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뭘 바라실까요? 편안하죠? 잘 사는 거죠. 잘 산다는 건 뭐예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존귀하게 잘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거죠. 먼저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까? 신명기에는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생활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물질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모든 물질과 수확의 11조가 하나님의 거라고 표를 해놓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은혜의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의미는 큽니다. 공수훈련을 받는 이 레인저들에게 막타워 훈련을 하는데 그건 11m예요. 11m는 인간 공포의 한계치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높이 그게 11m.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물질의 욕망의 한계치예요.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내 인생은 그 표시가 11조입니다. 이것은 그걸 걷어서 모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의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 규정을 법규정처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구제하는 목적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11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신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데 어디에 쓸지 어떻게 할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기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쓰여지냐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걱정되시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5 자녀를 기르고 또 종갓집 맏며느리로 종갓집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경제생활을 허투루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준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쓰여질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용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11조 제도는 신약성경에 와서 온전한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려서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일정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젊음과 삶의 전부와 미래를 드려서 닫혀진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조 정신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1885년에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1895년에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8칸짜리 기와집 예배당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자력으로 건축한 조선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한 40가정 됐고 그들이 미국 돈으로 그 선교사가 보고에 의하면 미국 돈으로 따져서 하루에 10센트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예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정교회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소득이 없는데 11조를 모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모읍니다. 10센트 일당도 못 받는 그들 40명이 헌금을 모았더니 미화로 56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 8개 추가입니다. 유아기의 소래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정신을 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했던 그들 때문이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는 기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을 드리게 될 때 10분의 1의 욕망의 한계선을 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곳간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는지 보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제가 발견하는 진실이 뭔 줄 아세요? 점점 더 많은 지출 항목과 우리들의 삶의 행복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 때보다 지출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뿌듯하고 사람됨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정신, 신명기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이 신앙을 지켜갈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 정신이 물질 만능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리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꿔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명기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